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좌한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신 김에 밑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죠. 네, 월요일 레이버 데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제 연휴가 끼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1일 사망자 수가 적게 나오는데 역시나 어제도 좀 적게 나오긴 했습니다. 집계는 좀 적게 나오긴 했는데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4만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4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4,08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자의 총수는 66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휴가 꼈을 때는 이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 이제 집계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적게 나와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 레이버 데이나 이제 조금 적게 나왔는데 아마도 요번 주대로 굉장히 높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몇몇 뉴스들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레이버 데이 노동 전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여행을 많이 떠났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것 같다. CNN 뉴스에서는 대략 한 300%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스파이크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300%나 올랐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내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드는 그런 뉴스였네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레이버데이 연휴다 보니까 여행을 어마무시하게 갔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 친구들도 많이 모여서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많이 모이고 저녁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졌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돌파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굉장히 쉽게 돌파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네요. 그러면서 이제 존스 합킨스 이 대학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집계를 계속하고 있는데 존스 합킨스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내에서 감염자들 수 총 이제 4천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보는 이제 월도미터는 한 며칠 전에 4천만 명을 돌파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 존스 합킨스 대학교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400만 명이나 나왔다. 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굉장히 잘 해야 합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빨리 가서 접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 최근 2주 새 55%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 급등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겨울 이후 지금 최대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난 겨울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 겨울이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올해 겨울에도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수 그리고 사망자들 수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잘 접종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손 잘 씻는 거 잘 하시고 다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파우치 국장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지 못한 이 어린이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한 사람들로 모두 다 둘러싸야 한다 라고 그렇게 파우치 국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어린이들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해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다라고 그렇게 파우치 국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시라고 하면은 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고요. 그리고 학교에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요청을 계속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화적으로 꼭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린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마스크 해야 되고 어린이들도 당연히 마스크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어린이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잘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파우치 국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우치 국장은 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 있는 병원들 중에 몇몇 병원들은 중환자실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올라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이제 입원자들 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굉장히 폭등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환자실 꽉꽉 채워버리고, 그리고 중환자실을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치료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제 치료를 포기해야 한다. 라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CU 유닛이 이제 꽉꽉 차가지고 사망자들 수가 더 많이 예전처럼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너무 많았을 때 ICU 유닛 카페셀이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아픈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사망을 했죠. 그 사태가 이제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의료 붕괴죠. 의료 붕괴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파우치 국장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접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에 걸리는 것도 5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해요. 5배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고 그리고 중증 환자로 빠질 그러니까 ICU 유닛 중환자실로 갈 위험이 29배, 29배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령 괌에 엄청나게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동양인들이 지금 여행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령 괌에 가게 되면은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접종할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괌이 여행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괌에서 신나는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동양 사람들이 괌에 지금 놀러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칠레에서는 이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인 시노백을 6살 아이한테 그러니까 6살 이상 어린이들한테 이 시노백 백신을 접종을 지금 허가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건장관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본 결과 시노백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6세 이상한테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접종하는 거 8명 중 5명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칠레에서는 어린이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할 것 같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쿠바에서는 세계 최초로 2살밖에 아기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제 쿠바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하나둘씩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미국도 올해 이제 연말 가기 전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아마 미국도 이제 조만간 이 어린이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태리에서도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 이 3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9월 달부터 접종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면역 취약자들로부터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을 접종을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터키에서는 이제 400만 난민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중이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중동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난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에는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략 한 400만 명 정도의 이제 난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모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이제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어제 애리조나 주에 있는 어느 한 가정집에서 5살짜리 애가 이제 총을 또 어느 한 어른이 총을 아무데나 뒀나 봅니다. 5살짜리 애가 총을 들고 이제 자신의 엄마한테 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이 5살짜리 자신의 애한테 총을 맞아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아,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총격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벌어진 이런 총격 사건은
분명히 총이 이렇게 많이 퍼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이렇게 미국 내에서는 총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어린이들도 이렇게 총을 아무렇게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이 총기 규제 빨리 잘 더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총기 풀리는 것을 좀 억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제 콜로라도에 있는 어느 한 놀이동산에서 이제 놀이기구를 탔던 어느 한 6살짜리 여아가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놀이기구는 이제 지하 110피트로 뚝 떨어지는 그런 놀이기구라고 하는데, 그런데 6살짜리 애가 거기에 이제 탔는데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현장에서 바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발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이렇게 무서운 놀이기구들을 이제 타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태워주는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좀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하는데 이렇게 좀 무서운 놀이기구들이 있다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좀 안 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미국 텍사스 미군 기지에서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한테 줬던 급식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텍사스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자신이 받아든 이 급식을 보고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트위터에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뭐냐, 아 굉장히 부실하다 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논란이 돼가지고 많이 뉴스에도 올라오고 그렇게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아니 너네들은 미국에서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불평만 하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부실하기는 합니다. 그냥 닭가슴살 이제 두 조각 그리고 이제 과일 몇 조각, 그게 다더라고요. 그게 다여가지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이제 학교들, 학교 이제 급식들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맛없는 것들만 이제 급식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어린이들도 그렇게 먹는데, 난민들이야 뭐 오직하겠습니까? 저야 뭐 당연하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사례라고 보네요. 미국 급식은 좀 어떻게, 아, 이게 좀 잘 할 수가 없나? 그렇게 좀 생각도 듭니다. 저희 애들도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먹는데, 아, 급식이 형편없어요.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진 다음에 급식을 받아왔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줘가지고 이제 급식을 받아와가지고 집에서 제가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맛없더라고요. 정말 맛없는 것들만 있고, 아, 그리고 또 살찌는 것들도 또 굉장히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뉴 올리언스의 이 허리케인 아이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초토화를 만들었잖아요. 이 뉴 올리언스에서 이 허리케인 아이다가 지나가면서 이 가게들 뭐 그런 데 엄청나게 초토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좀도둑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물건들,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 훔쳐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미국 내에서는 이런 이제 약탈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LA에서도 막 약탈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요번에 뉴 올리언스에서도 이렇게 약탈을 많이 해가지고 경찰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제 좀도둑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어느 한 자동차가 인도로 이렇게 돌진을 해가지고 인도로 가는 바람에 인도에 쳐져 있던 그 노숙자들 텐트 있지 않습니까? 예, 노숙자들을 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노숙자 4명이나 병원에 이송이 됐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젊은 남성들이 수많은 남성들이 지금 대학을 포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중에 남녀 비율이 남자는 40%라고 하고 이제 여자는 60%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남성들이 지금 대학을 포기하나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높은 학비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남학생들이 많이 대학을 포기하고 그냥 바로 일을 지금 잡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대통령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랑 똑같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브라질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제 브라질의 이제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엄청나게 지금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군데로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려고 지금 모여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브라질 대통령은 또 이렇게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브라질을 다시 위대하게, 브라질을 다시 위대하게. 예전에 트럼프가 했었던 말과 똑같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똑같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트럼프를 완전히 벤치마킹 해가지고 똑같이 브라질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이 브라질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브라질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그런 시위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드디어 새 정부를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군이 이제 모두 빠져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제발 탈레반이 어쨌든 점령을 했기 때문에 탈레반이 잘 아프가니스탄을 정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은 제 희망사항일 뿐이죠. 제발 좀 여성들 인권도 잘 지켜주고 나라다운 나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지금 하락세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최근에 있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세들 때문에 미국 경기 회복세가 느려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 전부 지금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로 출발했다가 지금 살짝 올라가가지고 다시 이제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경제 지표를 6%, 올해 6%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또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5.7%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가 최근 들어가지고 확산하는 바람에 경제 회복이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런저런 이유에 미국 주식시장 지금 살짝 이렇게 살짝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 남미 국가죠. 엘살바도르에서 드디어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을 해가지고 $52,000까지 지금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부족 사태가 아마 좀 더 오래 끌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면은 2023년도까지 이 반도체 부족 사태가 갈 것 같다라는 뉴스가 올라왔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이게 좀 더 늘어가지고 2024년도까지 이 반도체 부족 사태가 계속 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 세차 가격 있잖아요. 이 세차 가격이 계속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애플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신제품들을 이제 출시를 할 그런 계획인데 이 애플 제품들 제조하는 것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You sing someone